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 저는 이재명 당대표 테러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상혁 의원입니다. 오늘은 경찰의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제2차 공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현희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에 앞서 한 가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경찰 수사 발표 후에 각 언론을 보니 오늘 이 정치 테러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서 습격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양상을 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가 확인한 언론들이 습격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의 발표에도 정치적 극단주의에 따른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형사적으로는 당연히 살인 미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보도하실 때 정치 테러라 테러범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를 좀 통일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현희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책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위해가 없이 퇴원을 하시게 돼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루 속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당무에 복귀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대책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야당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목적으로 살해 의도로 자행을 한 정치 테러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이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제목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한 형사 사건 정도로 사건의 의미를 축소 왜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사는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의도로 왜곡한 축소 수사이자 실패한 수사다라고 규정합니다. 경찰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누구를 위해서 야당 지도자에 대한 초유의 잔인한 테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건을 축소한 것인지 그 배경이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경찰 수사 내용을 보면 테러의 동기라든지 공범 여부와 배후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 모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수사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공범의 유부, 배후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네, 한번 예, 보시죠. 네, 지금 이 사건의 테러범은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다가가서 사인을 받는 척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가격한 테러를 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사인을 받는다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테러범이
봉하 마을에서 평산 마을로 가는 한 시간 동안 이 차를 같이 타고 간 목격자인 증언의 증인이 테러범이 사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지인이 그것을 시켰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인을 받으려는 그런 것은 단순히 사인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테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한 행위의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는지 이것을 법적인 의미로 변경을 해보면 이것은 살인교사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킨 교사범의 존재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교사범이 과연 실제로 살인을 교사를 했는지 이 정치 테러의 배후인지 이 부분의 수사가 가장 핵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사를 얼마든지 경찰이 형사사건이라도 이 정도는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공범과 배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수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 왜곡하는 실패한 수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공개했던 대테러 상황실 문자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문자가 사실상 사건 초기에 약 40 내지 50분 만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열상 그리고 경상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 사건이 단순한 그런 비격 아니면 형법적인 그런 상해 사건 정도의 의미를 축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문자로 인해서 많은 가짜 뉴스와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의 지시자가 누구냐, 배우는 누구냐, 발송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그날 오후에 이 문자의 발송 주체가 밝혀졌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대테러 상황실에서 이 문자를 작성한 주체로 행안위에서 경찰청장의 입으로 이 사건이 주체가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국무총리실에서 왜 누가 이 문자의 발송을 지시를 했는지 무슨 의도였는지 어느 정도의 범위로 이것이 유포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책위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책임자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미비한 이 축소 수사와 실패한 수사에 대해서 저희 대책위는 경찰과 수사당국은 다시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재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계속 이러한 미진한 수사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면은 저희 대책위는 자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체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오늘 발표를 보고 묻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축소 발표인가? 경찰 발표를 따르더라도 이 테러범은 주관적인 정치적인 신념에 따른 극단적 범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테러범이 이런 극단적인 신념을 가지고 범행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밝히는, 즉 범행의 동기를 밝히는 부분이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범행의 동기를 밝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테러범의 신상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나 또는 미국 대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바도 있고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브리핑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그래서 경찰은 이 관련 위원회에서 이견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테러가 중대 범죄에 이르지 못했다는 종합적인 결론에 다다랐다라고 하면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이 테러범의 당적 문제입니다. 오늘도 경찰은 당적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범이 어떠한 정치적인 신념들을 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형성하게 된 계기는 경찰에 따르더라도 정치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당정 문제에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해소하는 길이었는데 이 또한 경찰은 은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테러범이 시청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변명문을 보내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뭐 언론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신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이 축소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저는 일관했다고 저희 평가합니다. 결국 국민의힘 출신 태극기 부대원의 범행이란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결과를 발표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신상 은폐인가? 무엇을 위한 당적 은폐인가? 국민들은 저는 이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현희 위원장의 말씀대로 결국 실패한 수사다.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황운하 의원님께서 관련 수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경찰 수사는 정치적인 영향의 중립지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찰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한 정치적인 수사였고 그래서 이 수사는 정치 테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폭력 사건처럼 수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축소 지향으로 수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형사 사건, 살인 미수 사건으로 수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뭐 그 도구가 어쩌고 뭐 약도가 어쩌고 흉기 개조가 어쩌고 이런 지엽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던데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테러 사건이고 따라서 범행 동기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금 보면 그 테러범의 진술에 의존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는 테러범이 작성했다는 뭐 변명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수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조차도 살인 미수 사건 정도라면은 이보단 더 심층적으로 범행 동기를 수사해야 합니다. 범행 동기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심층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범행 동기는 사실상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준비해서 목을 겨냥해서 기필코 살해하겠다는 그런 범행을 했다면 이 범행을 결심하기까지의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다녔는가? 무슨 책을 읽었는가? 인터넷에서 뭘 검색했는가? 이걸 하나하나 피의자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 테러범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때 이걸 왜 검색했느냐? 그때 누굴 왜 만났느냐? 이러려면 이보다 훨씬 더 심층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지금 불과 구속 만기일에 맞춰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서둘러서 이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 정도로 축소지향 목적으로 축소지향적인 수사를 해왔다.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서 이렇게 수사할 수가 없다. 정치 테러범 수사에 대한 ABC가 망각된 그러한 축소 왜곡 졸속 수사다. 실패한 수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처럼 경찰이 국민적 관심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걷어차버리고 불신의 대상이 된 데 대해서 몹시 선배 경찰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찰이 송치 이후지만 범행 동기와 배후 관계에 대해서 수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좀 수사해 나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후 수사되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좀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이 용산의 의도가 모종의 의도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수사부무 측에 전달이 돼서 결국 축소수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경찰이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정치 편향적인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러한 오해와 불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맹성을 촉구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사명 위원님의 짧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 수사 선배로서 우리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발표가 너무 정치적인 의도를 포함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의 존재의 기본은 중립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중립을 망각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수사 발표는 더 이상 지양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특히 피의자 신상 공개가 비공개된 사유로 경찰이 설명한 사건의 중대성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분노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있었던 경찰의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